7월 1일 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 상금 5천만 원 규모의 블록체인 D앱 개발 해커톤이 열립니다.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오는 9월 열리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의 해커톤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주어진 시간 동안 앱이나 웹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입니다. UCD 2019 해커톤에서는 루니버스를 활용해 블록체인 D앱 개발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루니버스는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 256이 개발한 차세대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모든 환경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하락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레거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11,500달러 밑으로 막 떨어졌다면서 6월은 비트코인에게 강세의 한 달이었지만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 9,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피터 브렌트도 나스닥의 1999년과 2000년 사이 차트와 현재 비트코인 차트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12,444선 이상의 급상승이 없다면 하락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주요 20개국의 G20 정상회의가 암호자산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인 오사카 선언을 발표하고 29일 폐막했습니다. 지난해 G20은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이틀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암호자산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의 위험 요소가 아닌 암호자산 규제 관련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재확인됐습니다. 앞서 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암호자산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을 대표해 한 목소리를 내고자 여러 국가들이 뭉쳐 글로벌 디지털 자산협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재팬 등 29일 외신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에 맞춰 열린 V20에서 자국의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업체들을 대표해 참석한 협회들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협회를 만들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양해각서는 각국 정부와 규제당국과의 대화체계를 열고 정보교류를 지원하며 정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산업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습니다.